플러스 루시아는 상당히 좋아요. 어? 이런 게... 어? 라이즈가 탑런블인가요? 예. 탑런블의 정글 신자와 미드 라이즈라고 보는 게 맞죠. 네. 라이즈는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울프 이재환 전 선수의 애정이 담긴 픽이죠. 네, 그래서 맨날 한 번씩 레포트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요. 보고 있냐? 보고 있겠죠. 맞습니다. 무난하게 리브 샌드박스는 조합을 완성짓는 분위기네요. 완성.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KT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 전 개인적으로 라이즈가 뭐 세계 각 지역에서 계속 활용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조금은 과대평가되고 있는 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일단 딜러키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과부하가 논타겟 스킬인데, 그러니까 투사체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다가 폭딜을 넣으려면 이제 과부하는 다른 스킬 돌렸을 때 쿨이 그냥 바로 리셋이 되니까 콤보를 잘 넣어야 되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앞대시하면서 딜을 할 때 폭딜이 나오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만딜 싸움도 과열 평타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역시 여기서 루시안이 먼저 와 오는 바람에 블랭크는 살짝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위기가 럼블이 왔을 때 싸우고 싶은 거거든요. 세트가 좀 망가진 상태니까 더 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초반에 이거 하나도 죽는다고요. 세트인가요? 루시안이네요. 와서 넘어와서 하프 쪽 탈진이거든요. 탈진 탈진이면 탈진이면 넘어가면 마무리 안 됐고요. 탈진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요. 차라리 정도면 서버라스 마공점을 넘어서 동선 꼴 수 있는데 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쪽은 탐캐치 전면 없으니까 탐캐치 전면 없으니까 깜빡하고 신자호가 세게 세거든요. 6렙 F쪽이요. 결국 퍼플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보고 있어요. 네. 오. 정렬 뒤쪽 이동. 그다음 다이애나 진짜 들어갔어요. 있는데 이퀄 중앙인데 이퀄 중앙인데요. 또 신자와 다이애나 1대1 중. 끌어들이면서 싸울 수 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양 크로코가 지금 이탈되고요. 케이트가 밀고 나가죠. 한 번 더. 와 케이트. 야 이거 또 넘어와서. 자 이거 신자호가 들어가서 잡아낼 수 있을 듯. 마무리. 네 마무리. 케이트. 케이트가 3대0을 만들어낸 초반입니다. 같이 넘어갔어요. 같이 넘어갔어요. 공간에 어찌할래인데요. 이퀄라이즈 잡혔고요. 이거 책 그냥 아니 이거는 되세요? 예.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잡아낼 때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 방에 박치기도 마무리. 박치기도 이라이트도 이러면 페이트도 빼야죠. 빼야죠. 가야죠. 예. 그리고 레오나 커버나 바톤도 이건 비어요. KT 예. 이거 어떤가요? 이거 라이즈를 네. 잡아낼 수 있을 때 빨아들여 지연 냈습니다. 예, 다이애나 한 점 만에 했고요. 이런 게 좀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좋아. 전면은 열네. 잡았어. 너무 한 방에. 이거 좀 너무 패기 부린 것 같아요. 치는 장면도 잠깐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정말 KT는 해프닝으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면서 만들고 싶은 거. 밀고 들어가면서 와! 도브. 그리고 지금 근데 이거 하면 됐죠? 딜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트. 이거는 두꺼운 피부! 피부! 키면서 한번 와! 맞았어요! 와! 그리고 이거를 카이티가 붙어요! 써먹고 삼켰어요. 살리고 아니 케이시 경기력 뭔가요 정말! 기가 막힌 핑퐁! 하프 와 이렇게 라이즈? 도브를 라이즈 전멸은 없거든요? 전멸했는데 이거 순간이동 커버하면서! 완전선이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순간이동 커버하면서 간 거예요! 와! 그리고 한 번 또 막아주고요. 그리고 갔죠! 점사! 야 이거는 뭐 KT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박수 칠 만한 경기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가 절로 나올 만한 경기력. 1, 2위 팀입니다. 맞습니다. 올리면 나 바로 가는. 나 선 안 걸렸고. 타워 타봐. 괜찮고. 나티카 예. 탱커가 좋은 게임 굳히기 좋으니까 불러만! 우완! 자 이퀄라이저 준비! 이퀄라이저 미사일! 와! 도란! 아니 이거 간단해 뭐 뒤에서 바로 그냥 먹는다고요? 그냥 먹는다고요?
예, 전환, 전환. 일단 든든하게. 어, 근데 아니 두루 쳐요, 두루 쳐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거. 이게 확답이 됐죠. 와. KT, KT. 뭐 다이애나 세트가 어쨌든 판만 어떻게 깔아주면 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탑 KT가 한번 버텨요. 일단 높이부터 탔고요. 와, 하프 몽니 씨. 야, 하프. 그리고 도란 하프. 그리고 커튼콜. 이거 쭉 밀고 들어가세요. 나머지 쭉 밀어주세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아니 이번 선보 토플릿 빙결 KT 대폭스 경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야, 시원하게 가네요. 뭐 쉴 수 없이 쭉쭉 갑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와, 이거 멘탈, 잡아내자. 멘탈 터트려 이거거든요. 이거는 하프가, 하프가. 아, 아, 예. 이거 또 이거 약간 어설프게 방어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중을 채워놓고. 네. 일단 포탑부터 차분하게. 포탑에서 오다가 못 왔거든요 지금. 다이애나가 다른 차를 들어왔지만. 크리클 안 되죠. 뭉치는 거 보세요. 뭉치는 거 보세요. 야, 이거는. 어, 그리고 지금 세나가 또! 그리고 운영의 완성도를 제대로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운 조합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잘 들어가는 이퀄라이저 맞고. 좋은 의미로 한 번 더! 좋은 의미로 한 번 더! 그리고 하프치! 하프! 프린스는 탑캐치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야, 못 살겠다! KT 그대로 끝내나요 이거? 인원들 위주로 다 올라갑니다. 이거 인원이 이미 부족합니다. 아, 블랙의 이 노버퍼링 인시. 그리고 아, 크로코는 뒤를 넘어가면서 많이 받아버렸고요. 근데 미니언이 좀 없네요. 많이 없으니까 약간 네. 속도가 좀 덜 나긴 하는데. 어, 그래도 몸으로 문제 없다. 그래도 미니언이 좀 없긴 한데. 상등이 네. 하나. 지금은 이성을 찾을 때인가 싶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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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도라는 감성이죠. 낭반. 그만. 저 1초 남았었거든요. 이걸 그리고 이제는 네. 이제는 이성을 찾자. 네. 이제는. 종종 나와요. 라이즈 궁극기를 이니시로 쓰는 장면. 그렇죠. 나와요. 걸쳐나거든요. 예. 그냥 어, 이거 붙들렸어요. 어, 뒤에, 붙들렸어요. 뒤에 이퀄, 뒤에 이거 이퀄. 서빗 도망. 이퀄 때문에 뒤에 이미 본대는 네.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본대는 박살 났어요. 불바다요. 불바다. 진짜 뭐 난리. 다 터집니다. 그리고 도란이 1대 3명을 혼자서 밀어. 그리고 들어가자. 올라갑니다. 가자. 백승 타고 비행기 타고 출발. 달게 막 더블킬. 오자마자 만나는 건 그냥 다 됐어요. 됐을. KT 롤스터. 경기력. 야, 트리플킬까지 만들었던 도브고요. 그리고 페이트도 결국에 4우. 라이즈는 이렇게 쓰면 된다. 도란은 프린스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대로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미적 진출. 이거 묶어도 이미 여기가 다 끝났습니다. 아, 1세트 축제. 진짜 빠르게 끝내네요. 와, 체감상? 야, 정신을 못 차린 속도죠 지금. 맞습니다. 속도감 너무 좋았습니다. 아~ 프린스 만났죠. 아, 이거 잘못 내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에이스. 에이스. 라인 찍으면서 가보자. 어, 잘못 먹었다. 대형이 살려. 거의 잘못 먹었네. 야, 가자 가자. 헌터니 나이스. 3판 잘하자. 린 계속 얘 잡고 싶은데 급하긴 하다 이거. 뭐 안 끝낼게. 아, 얘 잡고 싶은데. 오케이, 안 끝낼게 안 끝낼게. 3판 좀 헌터니 해보자. 나 얘 잡고 싶은데. 어, 끝낼게. 야, 야, 이제 기다 기다. 가시자. 얘 잡고 싶은데. 어디 있는데? 진짜 잡고 싶대. 진짜 잡고 싶대.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야, 이거 미니언이 끝내. 그 안에 있. 아, 기다 기다. 아, 진짜 잡아 진짜. 아, 아, 뭐 뭐야 뭐. 아, 산불. 아, 산불 뭐야? 잘했어. 한번 잘하자. 어, 깔끔하지 못했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KT가 이번에는 좀 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안 됐습니다. 네. 그만큼. 어, 진짜. 네. 야, 이 압도적이었죠. 네. 도란이 뭘 했는지를 보여주네요. 와. 뭐 불질러 버렸어요. 네. 네. 많은 팬들의 마음에. 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협곡에. 정말. 어, 그 방탄소년단의 파이어를 깔아줘도 될 만한. 어, 예. 네. 제가 딱 그거 생각했는데 역시. 역시 우리 신세대. 네.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아, 네. 어, 미안합니다. 왜 욕을 네. 해요? 미안합니다. 어, 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어, 네. 강승윤의 솔직히 골드 그래프가 예. 와, 이거 진짜 모든 이들이 원하는 어.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수학과도 만족해요. 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정갈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들. 아주 건강한 그래프라 봐야겠죠. 예. 네. 자, 이렇게.